전망과 전략 시간인데요. 역시 이런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시기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빠르면 다음 주라고 생각하고 늦으면 한 주 정도 더 밀릴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시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디커플링을 보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미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다음 주에도 이어간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가 조금 뒤늦게라도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액션들을 많이 취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될 거는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해요. 환율이 상승하면 문제는 수출주의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만 국내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마구마구 사기가 어려워요. 왜? 환손실 때문에. 주식 매수해서 돈 벌면 뭐예요? 환율로 손해보면 말짱 꽝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돼야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환율 안정이 돼야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래야 시장이 올라간다.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19가 터진 직후에 기관 외국인이 시장을 팔아도 주가는 올라갔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를 찾기는 어려운데 이번에는 그랬어요. 왜죠? 개인 투자자의 자금 때문입니다. 주식을 그 전에 했던, 안 했던, 코로나로 인한 급락을 이용해서 주가를 저가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 자금이 정말 엄청나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 팔던 말던 우리가 주가를 다 끌어올렸어요. 개인 투자자의 힘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금이 한계에 왔어요. 주식 예탁금도 보시면은 60조 원, 한 66조 원?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늘어나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이전보다는 개인 투자자 매수의 힘이 약해진 건 맞아요. 자금이 또 많이 투입이 됐고 주식을 하실 분들은 이미 많이 하고 계시고 신규 자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주식을 끌어올리려면 기관이든 외국인 투자자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둘 다 들어오면 좋고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수급 개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지수가 올라갈 거니까 수급 개선의 연속 여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의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약간 주춤했던 그런 한 주였지만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꾸준히 관심권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 메타버스와 함께 성장하는 분야 아까도 설명드렸죠. NFT입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고유성을 부여해서 유일성을 적용시켜서 복제나 유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게 바로 NFT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테마의 확장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를 들어서요. 뭐 메타버스 테마주다 검색하시면 포털에 쫙 나와요. 그죠? 근데 거기 있는 종목들은 아마 대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많이 올라간 종목 따라잡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메타버스주 안 하자니 조금 섭섭하고 그죠? 그럴 때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뭐로 확장될 수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TV나 서울옥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급등했죠.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편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급이 좋아져요. 앞으로도 우리가 몰랐던 종목 중에 메타버스주로 편입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죠. 찾기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만큼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주식으로 수익 내실 수 없어요. 그만큼 공부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되죠. 런앤런을 통해서 그런 공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친환경주인데 이번 주에 친환경주 흐름이 조금 안 좋았어요. 다음 주에는 재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게 일단 미국의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 친환경 정책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탄소 저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국내도 탈원전 이후 친환경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 강하죠. 물론 내년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친환경 정책 기조가 약간 바뀔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친환경 드라이브가 강한 시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특징적인 게 뭐죠? 기후변화 ETF라는 게 상장했어요. 기후변화 ETF. 탄소배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된 업체, ESG 업체에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 ETF가 상장된 이후에 메타버스 ETF가 쫙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변화 ETF가 이제 출범을 했어요. 기후변화 ETF는 뭘 담을까요? 당연히 친환경주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ETF에 자금을 넣으면 뭘 살까요? 기관 투자자가 친환경주를 사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수급이 개선돼요.
메타버스 ETF는 출범하자마자 쫙 올랐는데 기후변화 ETF는 이제 출범된 지 며칠밖에 안 되는데요.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수급 개선 효과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친환경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이번 주에 친환경주가 꽤 밀렸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다음 주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NFT, 대체 불가능 토큰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보시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ETF 관련된 종목군까지 복합적으로 보시면 좀 테마주를 잘 적응해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개별주 장세입니다. 대형주는 약해요. 개별주, 개별 섹터,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합니다. 종목 많으신 분들은 압축하세요.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드리는 종목인데 여전히 20종목, 30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네, 대충 사셨죠? 대충 산 종목들 정리하시고 10종목 이하로 종목 압축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어렵다면 제가 조금 더 도움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셔서 도움 받으세요. 자,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 저를 또 장중에 만나고 싶으신 분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자동으로 답장 갑니다. 네, 링크 받고 문자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시황과 종목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 런앤너는 공부하는 시간이죠. 제가 교육 영상 정말 풍부하게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시면 주린이 분들도 중수까지는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나 정말 주식 공부에 대한 열망이 강해요. 이러신 분들 꼭 들어오셔서 제 강의 영상 쫙 시청해보시면 주린이 딱지 떼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